이제 여러분 저희가 한국의 레전드 MLB 레전드 그리고 또 슈퍼스타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홈런 더비를 하는데 오늘 저도 여기 보면서 와 폼 개이쁘다 폼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여러분도 그런 부분을 같이 즐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홈런 더비 X 결승전이고요. 한번 보면서 어떤 팀이 이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입니다. 파이널 렛츠고. 사실 박민기 선수가 지금 이제 메이저리그를 대표하는 왼손 거포 와 메이저리그 레전드 왼손 타자가지고 나왔습니다. 이런 분들 치면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? 그냥 넘어가지 않나요? 네. 근데 아드리안 군달레스가 워낙 좋다고 또 예전 샌디에이고라든지 그리고 유현진과 한눈빠로 먹으면서 그때도 20골로 30골로 다쳤거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멕시코 대표로 1회부터 4회 월드벤처 클래식에서 잘했어요. 그때도 오빠가 메이저리그 축구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노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LA가 이길 것 같습니다. LA, 오케이, 오케이. 아니 MLB 박사, MLB 박사 이 어떤 선수인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잘 몰라요. 아니 아까 MLB 박사라 그래가지고 아니 우승 경기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. 그럼 레전드 레전드? 꽤 네임밸류가 있습니다. 네. 오, 비빌만 해요? 네네. 아, 조금은 아드리안 문자가 안 된다 안 된다. 지금 이 선수가 그 소프트볼 국가대표. 아~ 소프트볼 미국? 국가대 네, 미국. 야, 홈런. 어쩌면 저 어디 쳐요? 아, 네. 와. 와, LA가 좀 압도적이네. LA가 지금 홈런 타자들이 많아요. 너무 잘 쳐. 제가 어제 저기 쳐봤잖아요. 쉽지 않아요. 미쳤어요. 제가 어제 티베팅 치는 거 봤거든요. 약간 김태균 형님처럼 찢어버려요, 공을.
잡아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경기. 마지막 박용택 때 정군 아닙니까? 누가 좀 이해를 할까요? 네, 일단 KBO 기록으로 보면은 네. 정군호 위원님보다 박용택이 훨씬 더 많아요. 훨씬 더 많나요? 네, 훨씬 많아요. 근데 지금 점수 차이를 안 벌려놓으면 몰라요 이거. 제가 이를 물었습니다. 지금 뭐 홈런 더비고 뭐고 지금 각각고 뭐고 중요하지 않고 세라 세라 지금. 못 따라가겠다 이거. 이거는 박용택 위원님이 진짜 전공을 전력으로 써야 돼요. 점차가 너무 벌어졌거든요.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박용택 위원님이 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. 마지막에 진짜 박진감이 넘치지 않았습니까? 저도 긴장 막 그랬는데 어쨌든 정근우 선배님의 파워로 정근우 팀 LA 다저스 팀 승리 축하드리고요. 오늘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제가 싸이가 와가지고 싸이랑 놀아야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야구 행사 많이 더 사랑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저는 다시 꼭 돌아오겠습니다. We'll be back soon.